안녕하세요. 저는 삼진 1팀 이승희 집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서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6남매의 막내 며느리고요. 시부모님과 10여 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시아버님이 용산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 은퇴하시던 해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의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으시고 또 모든 면에서 믿음의 본이 되신 저희 시아버님을 존경합니다. 아버님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 날 약을 드시려고 물을 마셨는데 물이 코로 나왔어요. 또 물을 마셨는데 역시나 물이 코로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암세포가 다 퍼졌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는 것을 저희 아버님이랑 저를 이제 같이 알고 서로 눈빛으로 알고 어머니께 병원 갈 준비를 하라 하시고요. 저를 따로 안방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님이 장롱에서 집문서, 땅문서 뭐 이런 문서들을 꺼내서 제게 주시면서 이건 어떻게 하고 이건 형제들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건네주셨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1,000만 원이 든 통장을 주시면서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것은 네 몫이니까 필요한 데 써라. 그렇게 주셨으면 정말 감사했을 텐데 절대 그러지 않으시고요. 이 1,000만 원은 시골의 어려운 교회를 위해 선교하는 데 쓰라고 주셨습니다. 근데 다른 형제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꼭 네가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막내 며느리고 서열로 치면 맨 꼴찌인데 저한테 꼭 네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그 후로 일주일 후에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이제 그걸 놓고 고민을 했는데요. 그 당시 아버님께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지 여쭙고 싶었는데 이제 돌아가신 그 상황이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제가 여쭙지는 못하고 속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통장을 놓고 제가 근데 저는 시골에 아는 데가 없고 연고도 없고 서울 토박이기 때문에 정말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새벽 기도를 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기도를 했는데 우연하게 3.1교회에 이지선 자매가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됐고 이제 그때부터 전병훈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인투 더 전이 되었어요. 저는 설교 진짜 매일매일 들었고요. 그래서 지사모라는 사이트에서 고성 영호 마을에서 신무하시는 강석현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쪽에 이제 그 아버님이 주신 거를 다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매달 보냈습니다. 나눠서 보냈고요. 아버님은 이제 저에게 선교의 비전을 남겨주셨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저에게 목사님의 말씀으로 저는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런 고난도 있었고 연단도 많이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홍대 세교에서의 선교는 지난 여름 고성 선교로 이제 배둔 중앙교회를 섬긴 것하고요. 이번 제주 선교를 제주 선교 순복음 겨자씨 교회 두 번째인데요. 제주 선교 첫째 날은 동문시장 앞 광장에서 찬양 사역과 이제 노방 전도를 하면서 한 분이 또 나오시겠다고 약속을 받고 네, 서로 저희가 기뻐했고요. 둘째 날은 새벽부터 비가 하루 종일 왔는데요. 그래도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각자 구역을 맡아서 노방 전도를 나갔습니다. 우리 조는 이제 관덕정에 갔는데 비가 와서 사람들은 많지 않았는데요. 그곳에서 해마다 이제 큰 굿을
연다고 해서 좀 영적으로 많이 눌리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세 명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이제 성령으로 변화된 것과 이제 영적으로 은혜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주도가 이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셋째 날은 바람은 불었지만 좋은 날씨를 주셔서 또 광장에서 찬양 사역과 노방 전도를 할 수 있었고요. 첫째 날에 오셨던 한 분이 오셔서 또 영접 기도 받고 겨자씨 교회 나오기로 다시 한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겨자씨 교회 팀 저희 이준 팀장님하고 팀원들 한 분 한 분과 이제 만남의 만남이 참 소중했고 예배의 자리 또 중요한 물질 소중했고요. 예배의 자리도 이제 중요하고 물질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 현장에서 느끼는 은혜와 감동과 기쁨은 정말 가봐야 느낄 수 있는 거니까 모든 분들이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찬양과 말씀으로 이끌어주셔서 영적 성장에도 많이 도움이 됐고요. 우리 홍대 세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 벅차고 또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걸 믿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